자, 이번에 그러면 희철 씨 한번. 자, 희철의 노래. 희철은 과연 어떤 노래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지 들어볼까요? 참 많이 모질었었죠. 나 당신께 나 같지 않은 말 때문에 놀랬겠죠. 변할 날이 없었죠. 들렸던 걸까봐 말없이 놓아줘. 그대가 정말로 내 사랑 같아서 모창으로 좀 재미 좀 봤잖아. 그죠? 처음 이적 씨 나왔을 때. 네. 야구 난 그대를 그러니까. 정복하는. 그러니까. 제가 봤어요. 전적인 게 충농 창법이거든요. 충농. 힘을 모아야 가능한. 이 노래가 왜 무서워? 두려워요? 이게 뮤직비디오 내용 자체가 김정아 씨가 이제 약간 스파이 노릇을 하는 내용이에요. 아, 그래서 제가 고 이때 18살 때 친구들이랑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야, 여자가 진짜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구나. 아, 이런 생각도 아니구나. 했고. 그리고 이게 맨 뒷부분 보면 왜요? 아니야. 아, 미안해요. 맨 뒷부분 보면은 이게 제가 가사를 다른 의미로 보면 아, 이게 약간 스토커적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. 꼭 한 번이라도 보고.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. 무섭지 않아요? 무섭지 않아요.